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1월 11일 월요일, 네. 오늘도 놓칠 수 없는 분 지금 나와 계십니다. 블리블리 염블리 우리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또 약간 조급해지기도 했고요. 네. 네,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분위기가 오늘도 좀 갈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좀 바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시장 물어보시는 너무 비장하다. 갑자기. 아주 가볍게 시작하자고. 왜 이렇게 비장해 오늘. 근데 그 심리는 나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여기서라도 나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의 그 심리상 내가. 네, 저는 이게 지금 주식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비장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만약에 저라면 그냥 저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너무 지금 너무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네. 사실 어차피 차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쪽은 좀 다시 좀 정거장에 쓸 때 타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 지금 버스는 보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버스는 보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물렸을 때 대처가 안 돼요. 일단 비싸게 산 순간. 이 버스 타면? 네, 물론 이제 내가 사가지고 뭐 5% 10% 금방 난 먹고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 뭐 손절 잡고 하면 되는데 되게 초보분들 그게 어려우니까 전 막 그냥 이게 막차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막차는 좀 떠난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못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찾아보니 쉽고 근데 중소형주가 완전히 왕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의 3분기에 실적 잘 나왔던 기업들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그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나온 게 있으면 4분기 전망이 나쁘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 저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주말에 되게 안 올랐어요 진짜. 근데 그런 쪽으로 미리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야 먹지. 항상 맞지. 아, 그래야 돼요 이게. 아, 제가 그 김프로님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성동욕설 좋아하거든요. 네. 네? 미리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실 요란하잖아요, 대형주들. 진짜 요란한데. 아니 근데 내가 성동격서 얘기할 때는 대형주가 너무 조용해서 맞아요. 그때 그걸 얘기한 거거든. 맞아요. 빅테크 개별 종목 네. 너무 소란하고 이 경기 관련주들은 너무 조용해서 그때 그랬는데 한 두 달 만에 내가 두 달 전에 얘기하는데 두 달 만에 바뀌어버렸네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만 또 돌고 도니까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중소형주를 안 가겠습니까? 분명히 간다고요. 근데 타이밍을 모르니까 미리 좀 자리 깔고 앉아있자 그 얘기죠. 이렇게 좀 쌀 때. 예. 그러면 또 이게 반대로 이제 대형주 쉴 때 중소형주 가면 또 나중에 이제 대형주 또 탈 시점이 한번 오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좀 흥분하지 말자.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장은 이게 쉽게 무너질 장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형주 갈 때 중소형주 갈 때 계속해서 재미를 못 봤다면 그건 종목 자체를 잘못 고른 거죠? 종목이 아니라 그냥 너무 옮겨 다니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리를 깔고 있었는데. 앉았는데 두 개 다 안 됐어. 그건 이제 잘못된 종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만약에 두 개 다 이쪽 다 안 돼?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좀 아니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네? 네? 누구에겐간 아픔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네? 꽁하지 말고 마음을 열란 말이야. 네. 상담을 받아봐. 3% 상담소에서. 상담소에서. 상담소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아유 시간이 벌써 또 다 돼서 제가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표 보여주시면 그 오늘부터 이제 CES 2021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아 오늘이군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되니까. 거기서 역시 화두는 뭐 미니 LED TV랑 뭐 자율주행 이런 쪽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새 바이오가 참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데 네. 일단 그래도 이게 기폭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역시 똑같이 열립니다. CES랑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게 되고 중국의 이제 12월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아마 상정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글쎄요. 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삼성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AP 모바일 반도체죠. 그 엑시노스 2100이 공개가 되고요. 내일 모레는 일단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오후 6시에 발표됐네요. 오후 6시에. 그래서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4일 날은 중국 수출 동향 파일 의장의 연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21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이번 주에 15일 날은 이제 그 미중 무역합의 1주년이 됐는데 과연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감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또 한국은행 스탠스가 또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 지금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코스피가 오늘도 뭐 정말 이게 50포인트 이제 뭐 정말 기본이 50포인트 만약 이대로 열리면 3,200이야. 와, 증권회사들이 제일 당황스럽겠다. 예. 그냥 다 와버렸잖아요. 한 달 전에 2,700, 2,800이 상단이라고 했던 분들 참. 올해 최상단이 3,300이거든요. 예. 증권사. 근데 지금 벌써 일주일밖에 그러니까 안 됐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사실 이게 지금까지 못 먹었으면은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나면. 아, 어떻게 11개월을 버티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 아유, 깝깝한 거예요, 이거. 아유, 이거 뭐지. 그 보니까 지난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역대 최고치 찍었더라고요. 40조 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코스피 쪽으로는 굉장한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지수는 뭐 코스피 쪽으로 역시 좀 더 강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가가 2.7% 91,200원. 네, 현대차가 4%, 어허. LG화학이 3%.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나스닥 올라갈 때 나스닥 시총 탑 10만 갔잖아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마치 한국이 그대로 가요 지금. 아, 그렇죠. 한국 시가주.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보고서 잠깐 보니까 그 김영구 삼성증권 이제 그 연구원이 쓴 자료가 있는데. 2000년 8월에 코스피 탑10 비중이 62.1%였대요. 지금은요? 지금은 47.6%. 아~ 나스닥이 68.7%.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넘을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긴데. 탑10 막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좀 중간중간 쉬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흐름이 나스닥 탑10 좀 따라가는 분위기다. 장이 열렸습니다. 예. 보시고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쪽은 예,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9만 원 넘어섰고요. 네. 9만 100원을 좀 찍었습니다. 지난주 뭐 금요일 날 뭐 호재가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급등했는데 오늘도 가고 현대차가 오늘도 5% 지금 이게 이호석 연구원이 그 새벽에 항상 그 유튜브 본인 이제 채널에 올리는데 네. 리얼 옵션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뭐라고 내용이 뭐냐면 현대차 얘기를 했는데 옵션이라는 게 사실 우리 복권이잖아요. 복권하고 비슷한데 콜옵션이 복권이라는 게 어쨌든 엄청난 그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베팅한 금액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현대차도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이제 복권이 좀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진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한 달 후에 재공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꺾일 가능성은 없고. 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네. 그게 복권이니까 당첨되면 대박인데 네. 아니면 그 뭐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이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애플카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날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건 내가 아닐 때는 내 투자한 걸 날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만약에 그 복권 천 원짜리 샀으면, 네. 근데 그게 당첨이 됐을 때는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뭐 1억, 10억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건데 어쨌든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 복권은 살아 있다. 그래서 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동영상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이 오늘 4%, 기아차도 4%.
네이버, 삼성전기가 각각 한 2%씩 오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경기 민감주에서 포스코가 한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5%.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강세고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롯데하이마트가 지금 5%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워낙 또 가전제품이 또 잘 팔리고 있잖아요. 워낙. 예. 저도 진짜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그 저희 가전 매장 가가지고 냉장고가 아니라 그 뭐죠 세탁기 세탁기 바꿨는데 네. 사실 그 더 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막 바꾸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뭐 여행도 못 가고 네.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진짜 요새 많이 바꿔요. 네 많이 바꾼대요 진짜 실제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게 그냥 어쨌든 이제 코로나 효과죠 사실상. 네. 아니 그런 것 같아 이게 막. 예를 들면 가족들이 아 옛날 같으면 해외여행 가요 막 말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세탁기 그럼 사 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네. 그지? 해외여행 가는 자금으로 사실 이제 그 대체재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동남아와 유럽의 그 빈 자리가 제조업으로 온 거야. 맞아요. 그거 엄청난 네. 거예요. 아니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지금 뭐 관광객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야. 밀라노에도 없지. 그죠? 스위스 융프라우에 뭔 관광객이 있겠어. 예. 동남아 예를 들면 발리에 무슨 관광객이 있겠냐. 근데 거기에 가면 우리가 소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그죠? 어디로 왔냐? 예. 제조업 국가로 온 거야. 맞아요.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2월 수출이 역대 최고 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 여행이라는 게 그 제때 딱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이건 소멸되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소멸돼서 그러니까 내가 아 이게 못 갔으니까 아, 돈 모아가지고 내년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 그게 없어진 대신에 그 소멸된 자금이 맞아요. 가전이나 가구로 가버려. 아 중요하죠. 펜트업 디맨드가 예.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연말에 그러면 야 연말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회식 연기야. 그러면 코로나 없어지면 그때 회식 안 한 거 해가지고 열 번에 이게 됩니까? 예. 없다는 거죠. 네, 아예 없어져 버리는 네,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지금 호황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OCI가 그 폐 배터리 사업 그 현대차랑 뭐 협력한다는 뉴스가 주말에 떠가지고 네. 오늘 무려 16%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한 4% 올랐는데 그 UMC 경쟁사잖아요. 그래서 아 불 예, 저기 정전. 예, 8인치 그 파운드리 그래서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역시 현대차 협력사죠 SL이 한 7% 정도 오르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한 5% 그래서 2차 전지 자동차 뭐 현대차와 좀 연관된 기업들이 오늘도 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스닥 마이너스 코스피 네. 1.5% 아. 지금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바이오가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이쪽 좀 손절하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제일 센 종목 중에 하나가 MCNEX거든요. MCNEX가 10%인데 역시 자율주행 쪽이에요. 현대차 이 회사가 그 현대 제네시스 타신 분들은 그 카메라 달렸잖아요. 그 안에. 네네네. 그거 MCNEX가 다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카메라요? 네, 제네시스. 그래서 MCNEX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 오늘도 추가로 급등하고 있고요. 요새 CJ E&M도 좀 최근에 그 네이버하고 CJ 그 협력 관계 강화되면서 주가 좋은데 오늘도 한 4% 정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빠지는 쪽은 알소포트 코로나 수혜주들하고 바이넥스, 뭐 에스티팜, 뭐 셀리버리 이런 이제 대표 바이오주들은 지금 전혀 지금 시장 상승에 동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철저하게 그 바이오 쪽은 지금 그 급락하면서 코스닥이 네네. 좀 하락하고 있다. 사실 코스닥 양대축이 IT하고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가 시장이 더 크거든요. 양대축이 양대축이 지금 전체 시장의 양대축이 그냥 반차네요. 네. 반도체 자동차 네. 차화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화반. 네. 화학은 그 2차 전지 소재 쪽. 그래서 다시 좀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248포인트 급등해 있고 코스닥은 지금 아직도 1000포인트 돌파 못해서 마이너스 좀 아직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투자자별 동향은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6200억 코스피만 지금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5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매도하는 지금 상황이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자율주행 쪽이 좋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7%, 스마트카가 5%, 그다음에 2차 전지가 2.8%, 반도체 대표주가 2.3%, MLCC가 2.2%. 지금 다 일제히 그쪽 섹터들 급등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19 치료제, 면역 항암제, 뭐 마리화나 조선
뭐 줄기세포, 일자리, 뭐 재택근무, 마스크 이런 쪽은 다 일제히 오히려 급락하는 완전히 좀 반이 증권주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네. 증권주 좀 전에 보니까 또 어느 대형 증권사 또 접속 불가 나온다는데 네. 거의 매일 나와요 지금. 거래 대금이 좀 폭발하고 있어요. 네? 접속 불가가 나온다는 건 네. 내가 지금 뭐 니네 거 뭐 사준다는데 그 대응을 못 해준다는 네. 거 아니야. 내가 뭐 좀 살러 갔더니 물건이 없다. 똑같은 회선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9시에서 9시 반 사이 주문이 다 몰려요. 내가 지난주에 뭐 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 증권에서 갔거든. 네. 그 로비에 이제 1층에 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로비에 영업불 내가 쑥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팻말이 있더라고. 고객의 응대가 늦어지고 있사오니 고객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내가 참 격세지감을 느꼈지. 네. 진짜 파리 한 말, 맞아요, 진짜 개념색이 한 말이 없었었거든 객장에. 네. 1년 전에 그잖아요. 아 그런 변화가 있대. 자 이제 빨리 우리 연부장님 준비하는 네. 것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그 이슈 체크에서 첫 번째로는 그 증권사 PB 분들 인터뷰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개인 예금 증시로 지금 10%도 안 왔다고 하는데. 일단 대형 증권사의 강남 지역 한 뭐 PB 팀장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제2차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2차? 네, 2차. 객장에 이렇게 많은 고객이 몰린 건 처음 본다. 지금 뭐 완전히 인산인해라고 하고 있고요. 2007년 그때 예전 적립식 펀드 열풍보다 지금 더한 것 같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해 주려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뭐 이게 좀 열풍이 좀 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PB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머니무브에 대한 좀 전망이라고 좀 이 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빨리 3000포인트 돌파할지 좀 몰랐고 돈의 힘이 지금 워낙 좀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모하고 공모 펀드에서 나온 자금이 어쨌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직접 자금으로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도 본격적으로 더 유입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했고 한 이제 부장급 PB는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지금 4천조 원이 넘는데 이 중에 1700조 정도가 은행 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100조 정도 들어왔잖아요. 예탁금하고 합쳐가지고 네. 그럼 100조면 지금 10%도 안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건 좀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네네. 어쨌든 그만큼 아직까지 예금과 비교해보면 좀 넘어올 금액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2007년과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유동성의 힘이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좀 계속 폭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증시가 이렇게 좀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 대부분 PB들이 좀 전망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3000 넘기 전까지는 리스크에 신경을 좀 쓰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3000을 넘어가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고객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마지막 기회로 좀 보고 뒤늦게라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3000 넘어서부터 그래서 지금 비중 축소를 염두에 둔 고객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에 좀 불과하다. 좀 계속해서 지금 투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뜨겁다. 이렇게 이제 주식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없었다는 얘기도 돼요. 예,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의 뭐 PB 분들도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성장 주도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한국이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인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인데. 네. 근데 한 PB 팀장은 이제 대형주 열풍이 뭐 결국 꺾이지 않겠냐 어느 시점에선. 그러면 또 중소형주 강세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성장주도 좀 지켜보자 그런 쪽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대형주 쪽으로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로 가고 있다. 네. 예. 뭐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5% 오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5% 오늘도 지금 5% 이상 올랐네. 오늘도 이거 진짜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10만 전자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지금 분위기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권순우 기자 오셨지만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텔과 동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주말에도 엄청 나왔는데 네. 결국에 이제 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분위기들은 높은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뉴스들은 좀 워낙 많아서 뭐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겠지만 결국에 그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인텔이. 그날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길지 뭐 삼성에 맡길지 모르지만 네. 언론 기사로는 TSMC는 삼성에 아니 그러니까 인텔에 막 아니 그
인텔은 TSMC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기사를 종목해 보면. 근데 네네네. TSMC도 지금 워낙에 지금 만들 물량이 부족해서 인텔을 맡게 되면 더 이상 받을 그 룸이 없대요. 다른 업체들.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한테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그게 확정되면 삼성이 다른 회사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한테도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텔의 어쨌든 이런 파운드리 외주 이거는 뭐 두 업체한테 다 좋을 수 있는 뉴스다. 저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게 그 주말에 뉴스 나온 것 중에 역대 최대 분양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의 원 베일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맞아요. 그 저 반포대교 네. 왼쪽에 있잖아요. 네. 빈터.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가지고 이제 재건축 조합도 그렇고 건설사들도 조금 이제 이게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이게 일반 분양가가 평당 5,668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데도 최고가라는 건 이거 정부 정책이 지금 무력화됐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라더라고요. 이게 아마 대형 재건축치고 제일 비싼 네, 재건축 네, 분양가죠. 네, 평당 5,600이요? 네. 네, 평당 5,660. 그러면 이제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보면 한 16억, 17억 이렇게 네, 되잖아. 네. 옆에 30억이니까 네. 그래도 로또야. 예. 네. 그래도 로또예요. 아크로 리버 아크로 리버 바로 옆에거든. 아 그래. 아크로 리버 바로 옆이야. 근데 땅은 더 넓을 걸 그게. 네. 그래서 이게 상한제가 이게 보통 상한제를 그 기사 보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더해서 산정을 하는데 네. 건축비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 토지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고 토지비 산정의 근간인 그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등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게 결국에 상한제를 스스로 무력시켰다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5에서 10% 내려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올라가 버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높아진 결과인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더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건설주들한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어쨌든 그 새로운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그 정부의 네.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게 아예 안 되겠다. 네. 이제 빨리 공급이라도 확대하고 네. 지금 양도세 한시적인 인하 그 다주택자 그것도 네. 지금 풀려고 네. 하니까. 맞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네, 많이 나오는 거죠. 뉴스들이 네. 어쨌든 올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네.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이제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 삼성전자 좀 말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좀 김선우 연구원님 예전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3프로 TV에도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아무도 이 보고서를 안 썼는데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제가 아마 보고서 소개시켰는데 기억 나실 거예요. 갑자기 네. 배당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누구도 안 꺼낸 배당을 주당 1,000원 이상 줄 것 같다 4분기에. 네. 그때 왜냐하면 분기당 325원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가로 1,000원. 근데 그때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아니라 아 이거 주주환원도 강화되겠구나. 그걸 쓰셨는데 요 내용도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주주환원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9조 원 정도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네. 생각보다 설비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았대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는 현금 흐름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분들한테 돌려줄 게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아마 이번 달 말에 발표는 하겠지만 배당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좀 보고서니까 아무튼 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것도 참 묘하더라고. 네. 이게 삼성전자 제대로 시동 건 게 지난달에 그 상속세 딱 그 네. 확정된 앞에 뒤에 뒤 앞에 두 달 뒤에 두 달이라며 네. 그 앞에 한 달 뒤에 두 달 두 달씩이잖아요. 네, 그거 딱 확정된 다음부터 그냥 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뭐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네. 거기에 배당 상속 재원 이런 네. 것까지 겹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달 말에 한번 주주환원 정책 좀 잘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도 보고서 썼는데 저번 주에 11만 천 원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를 볼 때 좀 체크 포인트가 이익 기여도가 지금 제한적인 그 전장 사업 그 하만 인수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이익이 아직은 크진 않습니다. 하만이나 이쪽이 지금 차지하는 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되나 봐요. 네. 극히 좀 미미한데 이게 이익이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LG전자나 현대차처럼 삼성도 뭔가 전장 쪽에서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뭔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발표하면 또 생각보다 목표 주가 좀 빨리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7나노 이하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제 인텔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나 삼성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도 좀 기폭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D램 산업은 PER 10배 이상을 못 줬는데 저번 보고서에서 20배 주셨거든요. 김경민 연구원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11만 천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과 관련해가지고 뉴스 나왔던 게 이제 하반기에 좀 생각보다 빨리 그 IPO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예. 배터리, 배터리. 예. 이제 배터리 이제 상장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좀 올해 연말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조금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인데 구체적인 뭐 날짜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의 그 윤재성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의 사실 여부는 일정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LG와 기업 가치가 도대체 그 기업 가치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요걸 네. 좀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CATL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160조 원이거든요. 거기에 순차익금 5.3조 원을 합치면 이제 EV라 그래 가지고 기업 가치가 나오는데 전체 가치가 나오는데 그게 16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제시한 2022년도 배터리 생산량 목표치가 38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CATL이. 그래서 그걸 1기가와트로 딱 계산을 해보면 약 4,300억 정도가 나온대요. 기업 가치가. 네. 1기가와트당. 근데 LG화학은 이제 시가총액이 70.5조고 순차익금이 9조고 우선주 합치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83조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LG화학의 여러 가지 뭐 석유화학 첨단 소재 이런 거 다 제하면 제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68조 원이 나온대요. 순수하게 이제 그거 다 제하고 나면 그 배터리 가치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CATL하고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 CATL 대비해서 1기가와트당 계산을 해보니까 LG화학이 현재 3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다. 그러니까 CATL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LG화학이 좀 30% 정도 저렴하다. 그렇게 따지면 95조 원까지는 기업 가치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ATL이 지금 160조 원 정도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는 95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보고서니까 기사에서도 100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기업 가치를. 그래서 얼추 100조 원 정도가 좀 LG 배터리에 좀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썼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투자증권의 그 김진명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 해주신 게 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외국인이 국내 증시 엄청나게 샀잖아요. 사실 네.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MSCI에서 중국 통신 3사가 제외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코멘트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중국을 어쨌든 바이든에서 행정부에서도 계속 견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인도와 아세안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 미국이 이제 그쪽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좀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은 좀 충분하진 않더라도 네. 중국을 대체할 좀 금융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금융 허브죠. 근데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그리고 인도 증시로의 지금 외국인 자금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넥스트 차이나로서 인도의 좀 부상이 좀 이게 예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이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편입이 계속되면서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아예 지수에서 점점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규제 때문에 그 반사익을 이제 동남아라든가 인도 또 오히려 한국 대만이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좀 좋은 뉴스인 것 같고 특히 인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도가 생산 기지가 만약에 대체되면 삼성이 거기에 이미 또 진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인도 쪽으로 진짜 미국이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지 앞으로 향후 1, 2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법이 30년 만에 개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중국이 90년도부터 화장품법 감독법을 개정을 했는데 요거를 네. 30년 만에 좀 개정을 해가지고 원료 관리, 뭐 인증, 등록, 광고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진출 이제 많이 난립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요? 네,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중국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강화를 하면 이제 그 인증 못 받거나 좀 생산 시설이 미비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퇴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한테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는데 대형사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화장품 OEM사들 우리나라 기업들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진출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사 보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그 이미 중국에서 다 인정을 받은 생산 업체들이니까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좋아지는 회사도 있고 안 좋아지는 좀 네. 그 위험 리스크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가요 정말 현대차 애플 엄청나게 좀 나왔잖아요. 보고서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제일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그 썼던 보고서인데 현대차가 왠지 TSMC가 될 것 같다, 될 수도 있다. 현대차가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들 보니까 주말에 안 좋게 보는 뉴스가 뭐냐면 현대차가 팍스콘 되는 거 아니냐. 아, 다 그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아, 폭스콘이 아니라 네. TSMC가 된다. 근데 왜 TSMC가 될 수도 있다. 그 이문영 연구원이 현대차 출신이에요. 네. 현대차에 네, 근무하시다가 맞아요. 네. IR 출신 IR 담당하시다가 네, 증권회사로 네. 이직.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셨었죠. 네. 그분께서 하신 얘기는 현대차는 왜냐면 이 GMP 플랜폼만 갖고 있잖아요. 그 모비스가 만들었던.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GM이 혼다에 GM도 혼다에 아니 그 혼다에 자사 플랫폼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대요. 네. 그 전기차 플랫폼. 폭스바겐도 지금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포드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이미 현대차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뿐만이 아니라 구글 아니면 나중에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구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는 독보적이고 이제 논 테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테슬라 반대편에 있는 네네네. 다른 업체들이 테슬라랑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폭스바겐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현대차하고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게 팍스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처럼 반도체 굉장히 좀 현대차가 TSMC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좀 보고서도 있으니까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좀 보고서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이 다 현대차에 이렇게 차를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예. 이제 예. 그래서 현대차도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 떴던 거 보면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은 건 사실이나 그럼 이제 몇몇 업체로부터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이제 인정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한두 달 정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어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예 어떻게 예, 오늘 마지막 일정... 하나만 예, 다 됐나요? 더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네. 네. 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얘기니까 네. 이제 선거도 다가오니까 좀 그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낙연 그래도 이제 민주당 대표니까 의미 있는 거 이낙연 대표가 주식시장이 국민의 재산 증식 무대가 되게 좀 하겠다 그런 좀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당의 대표니까 지금 3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00포인트 넘은 지 14년 만의 일로 매우 반갑다.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여도에 대해서 되게 좀 감사하다는 예, 그런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이제 뭐 뉴딜이나 이런 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금융혁신, 규제혁파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제 제일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민감한 게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 한 달 후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인분들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워낙 이쪽에 참여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아무튼 2월 달에 한번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 네. 지금 코스피는 2.24% 금요일하고 똑같네. 똑같아. 네.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하는 분위기고. 아, 이거 네. 이게 이 코스닥도 좀 올라야 되는데. 네. 네? 네. 코스닥도 너무 이렇게 내려간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네? 좀 실망하지 마시고. 이때가 자리 깔 때는 원래대로 하면 원래 네. 코스닥 장세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그래서 완전 기습을 당한 거야. 그죠? 네. 네. 이럴 때가 자리 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꼭 공부는 하셔서 네. 좀 실적 잘 나온 것들 많이 우리 영수만 부장이 또 네. 그 바쁜 와중에 또 책을 내셨던데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더군요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아, 주린이가 가장 알고 77가지? 77가지 질문에 교육 약간 교육용 책이에요 네, 답변하는 요즘 뭐 장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여러분 지식을 알려드린 책이니까 네. 또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읽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염승환 부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